안녕하세요. 묵직한 레시피입니다. 이제 하늘이 높고 날씨가 아 여름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계절인데요. 이럴 때 간식으로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또 점심 때 간단히 한 끼 식사로도 좋은 멘보샤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집에서 멘보샤를 파는데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멘보샤 재료를 준비하실 때 식빵은 너무 부드럽지 않은 걸로 준비해 주세요. 이제 냉동새우를 한번 세척한 후에 꼬리 쪽에 딱딱한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제거하실 때 꼬리 부분에 살을 누르면서 빼시면 잘 빠집니다. 이제 새우의 내장을 제거할 차례인데요. 작은 칼로 새우의 배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제 산적꽃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내장을 제거해 주세요. 내장을 제거한 새우는 잘 씻어서 체에 받쳐두세요. 이제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한 새우는 칼로 잘게 썰어주세요. 칼로 잘게 썬 다음에는 내리치시면서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치지 않으면 튀기는 과정에서 새우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친 새우를 깊은 볼에 넣으시고 준비한 양념 재료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숟가락으로 한번 섞으신 다음에 장갑으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준비한 새우를 짤주머니에 넣어주실 텐데요. 약간 크고 깊은 용기에 짤주머니를 끼우고 그 안에 새우를 넣으세요. 이제 식빵의 테두리를 잘라줄 텐데요. 식빵을 두 장씩 넣고 테두리를 잘라주세요. 테두리 중에서 둥근 부분은 다 잘라내주세요. 이제 남은 식빵 한 장도 잘라주신 다음에는 이제 식빵들을 모두 4등분 해주세요. 이제 짤주머니의 끝을 조금 자른 다음에 식빵을 세트를 맞춰서 위아래로 놓으신 다음에 총 8세트입니다. 놓으신 다음에 윗부분에만 새우를 짜 넣어주세요. 짤주머니로 이렇게 새우를 짜면 양을 적당히 골고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식빵으로 위에 식빵을 누르면서 덮어주세요. 이제 튀김기름 온도가 175도일 때 식빵을 넣어주세요. 튀기는 시간은 총 40초가 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래 두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뒤집어 주시면서 색깔이 진하게 나온 것부터 꺼내주세요. 이렇게 맛있게 식빵이 튀겨졌습니다. 한번 튀긴 후에는 작은 채로 찌꺼기를 건져내 주세요. 이제 2차로 멘보샤를 튀길 때는 185도의 온도에서 1차로 튀긴 멘보샤를 그냥 넣었다 꺼낸다 라는 생각으로 튀겨주시면 됩니다. 멘보샤는 충분히 기름을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새우의 풍미가 느껴지는 맛있는 멘보샤가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